681번에서 920번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681번에서 920번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681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68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683번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684번 문제입니다.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6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68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686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687번 문제입니다. 반방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688번 문제입니다. 자킬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5명이에요. 689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690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얀또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691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692번 문제입니다.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693번 문제입니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694번 문제입니다. 오늘 셋째 형 생일이어서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영수 씨는 형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형이 세 명 있고 누나도 두 명 있어요. 그럼 모두 6형제시네요. 형제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네, 형제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695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696번 문제입니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697번 문제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698번 문제입니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699번 문제입니다.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700번 문제입니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701번 문제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702번 문제입니다. 방 정리는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꽂이를 하나 사세요. 네.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703번 문제입니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704번 문제입니다. 린 씨, 옷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오자이라는 베트남 전통 옷이에요. 한국에도 전통 옷이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입어요. 705번 문제입니다. 덥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706번 문제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707번 문제입니다.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708번 문제입니다. 자킬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709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가족과 같이 농사일을 했어요.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때요? 일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한국말을 잘 못해서 좀 힘들어요. 710번 문제입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711번 문제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아니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712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713번 문제입니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7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그 공장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네 명 있어요. 세 명은 외국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715번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전화가 없을 거예요. 제 휴대전화를 빌려드릴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716번 문제입니다. 리키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편리하겠네요. 기숙사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방이 좀 좁아요. 세 사람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717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명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718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왜요? 이사하려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1년 더 살 수 없어요? 1년 더 살 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알아보려고요. 719번 문제입니다. 어?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가방 안에 없어요? 네, 없어요. 주머니에도 없고.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놓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세요. 저는 식당에 가볼게요. 720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